자, 아이폰 6 플러스, 깨진 아이폰 6 플러스 수리를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교체를 해야 될 14불, 13.99에 샀고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그때 이제 같이 수리 도구가 좀 왔고요. 이건 깨진 액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해야 되는데, 조금 인터넷을 보고 공부를 했는데, 한번 차근차근 공부한 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맨 먼저는 이제 요 뒤에 있는 요 나사를 푸는 게 이제 핵심이라고 하는데요. 확대를 해보면 여기 이제 뒤에 별나사가 있고 요걸로 끼는 거죠. 이게 뭉뚱하니까 일단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넣어서 돌려서 풀리면 맞는 거죠. 그러면 이게 나오는 게 보이죠? 이게 나옵니다. 이렇게. 손으로 그냥 빼는 거네, 여기서는. 똑같이. 빼진 것 같습니다. 이제 나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게 포인트인 것 같은데, 자, 이제 이 입구 나사는 따로 이쪽에 채워놓겠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입구니까 이쪽에 채워놓고. 자, 여길 떼고 나면 이제 뽁뽁이가 왔을 때 여기 뽁뽁이를 들고 딱 대고 이제 뒤쪽이 먼저 빠진다고 하죠. 그럼 저기 벌어지죠. 이게 좀 벌어지는 데에다가 스페이스를 넣고 살살살 들어올리면 된다고 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여기 벌어지죠? 벌어지는 데에다가 넣고 이렇게. 이렇게 벌어졌어요. 이렇게 여기도 벌어지고 빠졌죠. 자, 계속 당기면서 스르륵 빠지네. 이쪽도 이쪽으로 빠졌습니다. 이렇게 걸고 이렇게 빠지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빠지는 구조에서 뭐 처음 열어봤는데 남들이 하는 거 보니까 뭐 쉽네요. 여기 배터리고 배터리 교환은 이제 배터리 단자가 이쪽에 있는 것 같아요. 요걸로 배터리 단자가 들어가는 것 같고, 여기가 이제 LCD 단자인데, 여기 LCD 단자인데, LCD 단자를 풀러 주는 게 포인트 같습니다. 여기를 이제 분해하는 걸 해볼게요. 여기는 뭐 십자나사 같은데, 이게 이제 자석이 있어야 되는데, 자석이 여기 이게 달라붙죠? 보면 이렇게 자석이 있어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LCD 나사니까 순서대로 이쪽에 배열을 하겠습니다. 요거를 잡고 있는 애들 떼면 되니까. 천천히 하면 될것 같아요. 이건 커넥터를 커버하는 애들인 것 같고요. 이 사이즈가 다르네. 가장 오른쪽 애가 지금 시계 방향으로 돌렸는데 가장 오른쪽 애가 사이즈가 제일 크네요. 얘가 사이즈가 제일 큽니다. 이거는 뭐 알고 있어야 될것 같고. 자, 이거 떼면 이게 빠지는데 커버니까 커버가 이렇게 빠지죠. 신기하네. 자,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여기 네 개를 다 이게 그 커넥터가 연결돼 있다는데 이걸 떼는 방법이 뭐 이렇게 살살 넣어서 뺀다는데 이렇게
밑에서 이걸로 들어 올리니까 이게 제일 뜨거든요. 첫 번째 커넥터 빠졌고요. 이 두 번째 커넥터는 얘 같습니다. 얘도 전쪽 방향에서 빠졌죠. 두 번째 커넥터 빠졌고 보이시죠? 들어 올리면 되고 여기 세 번째 커넥터 똑같이 밑으로 들어가서 틈으로 셋. 세개 뗐어요. 하나, 둘, 셋. 여기 보면 마이크로 칩이 있어요. 네 번째가 이제 여기 안 보이겠지만 뒤에 하나 더 있으면 되고. 오케이. 네 개. 아, 이렇게 해서 분리됐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 이 커넥터가 네개 있고 커넥터가 4개 있죠. 1, 2, 3, 4가 있고, 여기 이제 커넥터가 안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띄는 방법은 이걸로 이렇게 지렛대로 이렇게 살살 들어 올리면 됩니다. 제가 리플레이스 하는 건데, 이건 깨졌고, 보시면 깨졌고, 얘는 이렇게 깨졌죠. 이거는 이제 멀쩡한 건데, 옮겨 달아야 되는데, 이제 옮겨 달아야 되는 포션은, 여기 이제 홈 버튼 옮겨 달아야 되고요. 여기에 이제 그 카메라,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카메라 유닛하고, 여기 보시나요? 카메라 유닛하고, 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귀로 들리는 거니까 이제 스피커가 있겠고, 그 다음에 뭐 센서들이 좀 있겠죠. 그거를 이제 이쪽으로 달아 옮겨야 된다. 여긴 그게 안 달려 있으니까, 이거는 LCD만 있으니까 달아 옮겨야 됩니다. 이제 이쪽에 있는 부품을 이쪽으로 이식을 해야 되는데, 여기 홈 버튼을 이식해야 되는데, 이홈 버튼은 이미 침수돼서 동작은 안 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홈 버튼 기능은 있어야 되니까 이거를 저쪽으로 이식을 해야 될것 같고요. 일단 홈 버튼을 풀러 보겠습니다. 이게 홈 버튼 브라켓 있죠? 일단 홈 버튼 브라켓을 풀겠습니다. 자, 이제 홈 버튼 브라켓을 여기 홈 버튼을 빼야 되는데, 이제 여기와 여기가 둘다 지금 커넥터가 돼 있어서 요거를 빼야 될것 같습니다. 이제 조심해서 떼야 되는데, 옆에서 보이나요? 잘 보이나요? 뭐 이런 분위기인데, 여기를 들어 올려서 뺐습니다. 여기 하나 빠졌고. 이런 일자 드라이브를 이렇게 흠에 넣고 이렇게 빠질 것 같습니다. 빠지죠? 오케이, 빠졌습니다. 좀 끼워져 있는 건데 이렇게 뺐고요. 자, 그러면 이거 이렇게 누르면 빠집니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얘는 제거. 홈 버튼인데 홈 버튼이 제거가 되고 양면 테이프가 붙어 있는데 양면 테이프까지 깔끔히 떨어졌네요. 그 다음은 이 철판 이쪽으로 옮겨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철판을 빼야 되는데 철판은 양옆에 나사랑 여기 나사 있죠? 여기 나사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그러니까 이거 포함해서 나사를 빼겠습니다. 그 나사는 여기서부터 빼죠. 철판을 빼야 되는 그 철판을 이제 빨리 컨덕팅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철판이 이제 여기서부터 하나 이제 시계 방향으로 십자가 딱 맞아야 되는 그 십자가 좀 세게 눌러야 돼.
힘을 강하게 주면 나오긴 하는데요. 세게 너무 돌렸나? 걱정이네요. 자, 일단 이렇게 했고 이게 지금 이걸로 되네. 조금 100원씩 되네. 이게 조금 많네. 오케이, 여기 밑에 했고 그 다음에 빼야 될 게, 난관이 이제 나사가 안 맞아서 힘들었는데, 여기 홈버튼이 여기 커넥터가 있죠? 여기 이제 이 본체랑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를 빼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쪽에서, 자, 보이시죠? 이게. 좀 어려운 볼트를 선택했나? 이건데 저기 이거 거의 부러졌네. 이쪽이 부러져가지고 부러지는 소리가 나네. 이거는 구조는 여기가 그냥 붙어 있는 건데 이거를 틈을 내서 이걸 들어 올려야 됩니다. 이거 아니면 그냥 찢어졌어. 필. 자, 현재 상황은 요게 그 홈버튼 와이어인데요. 홈버튼 와이어를 빼다가 여기가 이제 여기 본드가 붙어 있어요. 여기 자세히 보면 본드가 붙어 있고 이 본드를 떼야 되는데 여기 홈이 안 차져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저걸 그 화면을 눌렀는데 화면이 깨지면서 이게 확 찢어졌습니다. 이게 찢어지는 게 가장 안 좋은 상황인데 지금 와이어가 다 끊어졌어요. 그 말은 이 홈버튼을 여기 장착을 해도 홈버튼이 동작을 안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단 홈버튼은 그 어시스티브 터치로 동작을 하게 하고 이 플레이트만 따로 사서 갈아야 될것 같습니다. 이 플레이트는 지금 알리에서 보니까 2불 정도 주면 요거만 따로 살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배달이 시간이 걸리니까 일단은 계속 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이 부품들을 이동을 해야 됩니다. 여기 이제 카메라 같은 거 이런 거를 좀 이제 제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 카메라 라인들을 빼야 되죠. 카메라, 그래서 일단 홀더, 여기 홀더를 빼야 될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제가 갖고 있는 필립스 스크류 중에 얘가 잘 맞습니다. 이제 여기를 들어 올려야 되겠죠? 이렇게 들어 올리고 보시죠.
이게 지금 통화 스피커라고 합니다. 이게 자, 여기도 그냥 이렇게 잘 들어 올리는 거네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거를 떼야 된다. 아까도 양면 테이프로 붙어 있는 게 실패했었는데, 양면 테이프는 그냥 테이프로 붙여놓은 거니까 그 밑으로 들어가서 꺼내면 됩니다. 꺼냅시다. 떨어졌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어셈블리가 떨어졌습니다. 자, 투명 플라스틱이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여기에 투명 플라스틱이 하나 있고 여기에 있어서 이거를 빼서 저쪽으로 이동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동할 방법은 빠졌습니다. 오케이. 빠졌고 얘를 20. 정확하게는 이렇게 이식하는 거죠. 네. 원래 자리에 뒀습니다. 이식을 했고요. 뭐 얘도 잘 안 빠져요. 됐다. 카메라 보라 켜시고 약간 끈적이가 있는데 이것도 여기다 이식을 하겠습니다. 그냥 똑같은 방향으로. 자, 그러면 이제 조립은 역순이죠. 조립은 역순이니까 이런 거 보면 여기 이제 약간 어디시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걸 떼고 떼주고 이제 아까 그 자리에를 끼는 거죠. 들어보셨어요? 여기에 구멍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구멍에 맞게 여기 어디시브가 있으니까 그걸 딱 맞춰서 붙이는 게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카메라랑 이쪽 센서들이죠. 센서에 맞춰서 눌러주면 될 것 같고요. 여기가 눌러줘야 되죠. 네, 눌렀고요. 카메라고 자, 카메라 전에 얘가 들어갔던 것 같죠. 그 전에 이제 요 지금 이게 조립이 된것 같은데 다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이 상태에서 아까 이 철판을 놓고 조이면 되는데 세게 누르면 이게 조립이 된 거네요. 자, 이 상태에서 한번 조립을 해볼까요? 이게 가운데 이런 느낌 꼭 쳐줬어요. 여기도 꼭 쳐있는 느낌이 있어야지 오케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홈버튼인데 홈버튼 아까 망했죠. 홈버튼 망했는데 뭐 할 수 없죠. 자, 이렇게 합쳐졌고요. 다시 조립해야죠. 자, 조여졌고
촉촉하게 다운 다음에 중간에 고장 났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자. 됐습니다. 자, 이만큼 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홈 버튼인데, 아까 뭐 이미 고장난 거라 조금 짜증은 나는데, 그래도 뭐 어떡합니까? 붙여놔야지. 아, 다음에 홈 버튼 될 때를 대비해서, 하고, 또 붙어 있는 것 같고 이렇게 올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됐죠? 홈 버튼도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와, 느낌이 있는데 동작은 안 하거든요. 아유, 딸이 좀 실망스러울 것 같은데 일단은 이렇게 LCD 이식을 했어요. 다음에 할 때는 요 홈 버튼 부분만 빼서 요 와이어만 바꾸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 연결을 하면 되겠죠? 자, 연결은 이거네. 어쩜 이제 안 들어가. 아까 놓던 건데 이렇게 됐고. 오케이. 네. 다 꼈고요. 이게 지금 다 꼈습니다. 다 꼈고 이제 이거를 조여주면 되죠. 일단 들어오는지 한번 볼까요? 일단은 잘 들어옵니다. 홈 버튼은 동작 안 할 것 같고 비밀번호 이렇게 붉은색을 터치 아이디 어차피 안 되고 뭐 이런 건 잘 됩니다. 홈 버튼은 안 되니까 이제 어시스티브 터치를 만들어 놔야죠. 어시스티브 터치가 일반에 있나요? 손쉬운 사용 어시스티브 터치. 네, 홈 버튼 여기 이제 생겼습니다. 이걸 사용해야죠. 어떻게 합니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홈 일단은 이렇게 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동작을 하니까 다시 조립을 할게요. 플레이트를 다는 게 이제 마지막 일인데 이 공간이 나오나 모르겠어요. 이렇게 원래 이렇게 플레이트가 이렇게 달아야 되는데 오씨 얘를 이렇게 홀딩한 상태에서 이게 달 수 있나 이게 지금 퀘스천이긴 하지만 그래도 해야 되니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됐어.
붙여지긴 해요. 찢어지면 안 되는데 이쪽은 괜찮은 것 같은데 뭐가 하나 찢어진 것 같아. 일단 조립은 끝났는데요. 터치 아이디는 원래 안 됐고 홈부터는 뭐 이걸로 해야 되고 어차피 아, 또 조립하다가 전면 카메라가 나간 것 같습니다. 전면 카메라가 안 되네. 이게 원래 전면 카메라인데 일단 실패 쉽지 않네요. 일단 뭐 할 수 없지 뭐. 여기까지. 자, 일단 아이폰 수리는 여기까지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6S는 완벽하지는 않고 좀 에러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